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가 국보로 재승격됐습니다. 1933년 일제 시기에 보물로 지정됐다 해방 후에 국보로 승격됐지만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에 따라 다시 보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후 60년 만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재승격됐는데요. 밀양시는 앞으로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인 영남루. 옛날 귀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곳으로 진주의 촉성루, 평양의 부벽루와 함께 한국의 3대 누각으로 꼽힙니다. 영남루에 오르면 지난 1843년 당시 밀양 부사의 7살 난 아들이 썼다는 현판과 함께 옛 문인들의 시문 현판도 눈길을 끕니다. 밀양 영남루는 180여 년의 세월 속에 여기저기 갈라지고 부서졌지만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급이라 가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와보고 새로워보고 참 새삼스럽고 이 밀양이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영남루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보물로 지정됐다 해방 후인 1955년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재평가되면서 다시 보물로 내려왔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조형미와 조선 후기 건축 양식 등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영남루는 보물로 지정된 지 60여 년 만에 국보로 재지정됐습니다. 밀양시는 다시 국보로 지정된 영남루와 인근 문화유산을 연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남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보로서 손색이 없도록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연계를 통해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밀양 영남루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 금강계단, 통영 세변관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